형이 유튜브 찍자고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제 거 채널에서 너무 먹으니까. 저 그래도 형 거 한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찍은 거 같은데 다 소고기였어요. 돌아왔구나 이제. 네. 형 지금 좀 늦으셨네. 왜? 나 여기 일찍부터 들어왔어. 저 형 그래서 일찍 왔어. 저 30분에 왔는데. 이따 몸이 돌아와서 좋다. 옷이 터질 것 같아. 저 주문 되나요? 아 오늘 저희 감사, 형 오프닝,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주문. 아니, 일단 주문부터 해요 우리는. 저희 그 저 돈배고기 특으로 하나 주시고요. 피순대. 찹쌀 피순대도 주시고요. 고기국밥에 고기국수에 비빔국수 먹을래? 특으로 갈래? 다 먹어야죠. 종류별로 다 먹어보는 게. 보통으로 일단 네. 시켜봐? 네. 국수에 먹고서 밥 말아 먹으면 고기국밥이에요? 아니 국수는 같아요. 따로, 아 따로 아, 시킬... 그러면 특으로 먹자. 네. 저 나중에 몽국도 먹어야 돼. 그럼 고기국수 특으로 주시고요. 비빔국수 두 개 주시고요. 그럼 몽국도 두 개 주세요. 아 여기가 이 동네 샤로수길 네. 여기에선 되게 유명한데 형 서울에서 고기국수 드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제주도에서만 먹어봐가지고 어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되는 대로 빨리 다 네. 주시면 네. 네. 제주도 돼지고기를 인증해주는 부장이고요. 식용 색소니까 좀 안심하고 있어요. 아, 네. 좀 풀르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나 이렇게 시키면 정확히 반을 가르지를 못하는데, 그지? 아니에요. 양심껏 먹자. 네, 양심껏. 내가 봤을 때 요렇게 가면 요렇게 여기가 경계다. 네. 아, 저 형, 형 거에는 절대 손 안 대. 침범하진 말자, 네. 서로. 아, 제주고기 인증. 근데 저는 고기는 처음엔 무조건 소금. 너 지금 몇 개를 먹어? 아니 아니. 세 개 집었다. 와. 적당히 식감 있게 잘 삶는. 네. 잡내 안 나고. 잡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 이게 사실 더 삶으면은 약간. 딱 질겨질 수도 있을 그 정도는 딱 좋아. 네. 골프장 가서 밥 이런 거 먹을 때 말아 드세요? 나는 안 먹어. 고맙습니다. 저는 골프장 가서는 절대 안 말아먹는다. 왜? 말아먹는다고. 골프 스파 말아. 그럼 뭐 미끄러진다고 미역도 안 먹고. 저 형 선수 때 시합 전날 미역국 안 먹었어. 미끄러지고 깨지고 계란하고 계란 안 먹고 튀김 종류 안 먹었어. 미안한데 그래서 성적 좋았어? 아니요. 아 튀김은 왜? 공 막 딴 데로 튄다. 형은 그럼 선수 때 징크스 하나도 없었지? 난 그런 거 없었는데. 역시 이런 건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그 시합에 아니, 잘하면 그 양말 빨아서 또 신고 막 이러고. 아 그 징크스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형 그건 있잖아요. 프리드로 쏠 때는 드리블은 몇 번 딱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감이 루틴. 안 잡히면 몇 번 더 치고 그러지 않아? 딱 네 번만 찍었나? 내 기억에 홀수로 쳤던 것 같아. 아 홀수로 쳤어야 되는데 그냥 짝수로 쳐가지고. 야 이게 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 거 맞지? 네, 여기가 적금이네요. 어. 이거 형 거 맞아요. 왜 건드려 근데? 아니, 이게 딸려왔어요, 딸려왔어요.
애매하게 반 걸쳐 있어. 젓가락이 닿잖아. 그러면 형 여기 살만 제가 가져올게요. 형 비계. 이건 제가 다 쓰니까 제가 먹을게. 나 진짜 여기 국수 먹고 싶어서 왔거든. 그리고 아우 자 뒷갈라게 먹고 있습니다. 어때? 아, 저 고기 국수를 제주도에서만 먹어봤거든. 응. 어, 거기서 먹은 것보다 훨씬 난데요. 비빔도. 와, 이거 약간 면 식감도 너무 좋아. 쫄면 양념 같기도 하고. 네. 맛있어. 그냥 국수 느낌에. 응. 아주 맛있어. 그래? 고기국수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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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도 괜찮은데. 맛있어. 네. 비빔이 생각보다 맛있다. 저는 이 그 물에 들어간 거라서 이게 퍼질까 봐 이걸 먼저 먹어요. 비빔이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저 빨리 비빔을 먹어봐야 되겠어. 이 나머지 거 식을 동안 비빔을 먹어. 네. 저기요, 선생님. 혹시 앞치마 있나요? 두 개만 주세요. 밥 먹으러 나오는데 왜 백바지를 입고 나와? 오늘 밥 먹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니, 미팅이랑 백바지랑 무슨 상관이야?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또 흰 옷이 잘 받아가지고. 이거 괜찮지? 네. 아, 이 정도면 매운 건 아닌데 왜 땀이 이렇게 나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매운 건 아니야. 근데 제가 형보다 더 못 먹는 것 같아요, 매운 거. 어, 이러고 땀 흘리고 이따 미팅을 어떻게 가지? 고육수도 맛있네요. 아, 육수가 진하다, 진짜. 맛있다, 고육수. 네. 그리고 고기 양이 엄청 많아. 특으로 해서 그런지. 와, 특별히 진짜. 돈 배 안 시켜도 되겠어. 이거 안 시켜도 될 것만큼 고기가 많이 있네요. 맛있는데? 국수 먹으면 촬영 진짜 빨리 끝나겠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진 않더라고. 왜? 최대한 멘트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댓글 많거든요. 조용히 하고 먹기나 하라고. 와, 지금 내가 정확히 하려고 했던 말을 사람 마음이 다 같아 진짜. 그지? 그리고 요즘에 이게 제가 막 저는 이렇게 면 안 끊고 후루룩 먹는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먹는 스타일은 다 자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소리내는 거 못 먹게 했잖아. 맞아, 옛날. 제가 바깥쪽이야. 근데 또 요즘에는 면 소리 안 내고 먹는 게 또 약간 저는 그 한 입에 이렇게 꽉 들어오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안 끊고 많이 먹는 거. 그렇게 막 조금씩 먹으면 뭔가 먹은 거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뚱뚱한 애들 특징이야. 나도 한 번에 입에 이만큼 들어가요. 확 들어오는 게. 사장님, 이거 갈치 속젓이에요? 네. 어, 갈치 속젓도 맛있네. 쌈장은 뭐 만드신 거고요? 아, 제주도에서는 고기국수 사 먹어요? 집에서 다 해 먹어요, 옛날에? 네,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결혼식과 갈치국수 먹잖아요. 네. 아, 잔치국수처럼? 돼지를 많이 찾다 보니까 뼈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불려가지고 잔치국수를 해놓은. 아, 그래서 고기국수가 유명해진 거구나.
몸국도 맛있다. 형은 밥을 여기다 드실 거예요? 여기다 드실 거예요? 나 일단 요만큼을 여기다 먹었어. 아 진짜? 저는 요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나는 몸국도 좋아해. 저도 몸국 좋아해. 야, 이게 여기 오면은 약간 그럼 저도 반반이 나는 이것저것 시킬 텐데 네. 선택장에 올 것 같아. 다 먹어봐야죠. 국물만 살짝 묻혀가지고 몸국이 좋네. 땀이 이렇게 나는데도 몸국이 좋아. 저만 땀 나는 거 아니죠 지금? 어, 나도 엄청나. 아, 매워서 그런 거야. 매운 건 없는데 맛이. 형이랑 저랑 둘 다 허약해서 땀 나는 거야. 그렇지, 몸이 약하면 허하고 이러면. 뭔가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 고기도 적당히 이렇게 잘게. 네. 전 처음에 참치인 줄 알았어. 약간 캔참치. 모양이 캔참치 같이. 네. 아. 이 땀나는 것 때문에 엊그저께 한이 형 갔던 뿜으시는 거 아니죠? 한이 형을 가면 땀나는 게 고쳐지나? 네, 체질 좀 바꿔보려고. 평소에 나는 거는 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할 때 나는 게 좀 곤욕이더라고요. 이 뚱땡이들의 특징이 너 여름에 샤워하고 에어컨 밑에서 반스만 입고 있냐? 옷 같이 입고 있냐? 반스만 입고 있지. 반스 입으면 다행이지? 한 30분은 있어야죠, 그러고. 그렇지? 그래야 땀이 식죠. 저는 일단 겨울에도 선풍기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요. 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꺼내는 놓거든요, 항상. 고기가 약간 막 삼겹 이런 게 아니라 전지후지 이런 쪽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네. 사장님 돈배고기는 뭐 전지후지 이런데 전지? 전지. 아. 제주도에서 갖고 오시고요? 네, 제주도 백돼지? 네. 근데 뭐 좀 해. 왜 안 해 아무것도? 먹고 있습니다 계속. 어. 형 옷만 튀어나오고 음식 나 왜 이렇게 못 먹지? 이제 같이 못 다니겠다. 저도 제 자신이 지금 한심해. 이렇게까지 못 먹을 줄이야. 진짜 왔어? 여기서는 중간에 사이다 먹어도 되잖아요. 마셔. 어우 더 배부른데 먹어도 돼. 어, 나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안 좋냐, 진짜. 싸늘하다. 다음부터 종규로 바꿔, 다시. 원래는 얘가 좀 맞춰줬거든. 그래서 되게 같이 있으면 편했어. 종규는 그래도 한 2kg는 먹더라. 아, 저도 형 2kg는 먹죠. 형이랑 먹은 그게 있는데. 세월이 있는데. 너는 2kg 안 될 것 같아, 지금. 근데 지금 먹는 거 봐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요새 양이 좀 늘긴 했어. 형은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얼마 가서 이거 했는데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 전 용종도 있고 식도염도 있고. 아, 네가 유행에 민감하구나. 뭐 있으면 다. 위염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 시작했구나. 끝났다 이제. 야 오늘 촬영 끝났다. 아. 광재 언니. 광재 언니 그 턱바지가 너무 싫어. 광재가 턱바지 떼어준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넣어주고 당장 버릴게요. 이제 용현이 빨리 카톡에 버리라고. 한마디 해. 광재 언니 많이 사랑해달라고. 턱바지 띄고 나온다고. 네. 광재 언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면 제가 턱바지는 오늘로 부르고 당장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고기 국수 국물은 조금 진하고 좋은데 약간 간을 조금 난 더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간을 한다거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주면 그게 더 낫지. 새우젓 주면 딱 좋고. 나머지는 고기도 35,000원 적당한 것 같고 삶기도
적당히 잘 막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너무 씹는 맛이 강하지도 않게 잘 삶는 것 같아요. 순대도 괜찮고 아 몸국 혼내주고 비빔도 아주 맛있고 다 먹었어요. 다 그래서 이건 가격이 고기국수치고는 제주도랑 비슷하네. 그지? 네. 제주도는 근데 이렇게는 안 팔더라고요. 특이 없으니까. 아, 특이 없지, 특이 없지. 일반 분들은 김치를 조금 더 하나 이렇게 선호하겠죠. 네. 고기국수랑 먹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 사장님, 그 고기국수에 네. 약간 새우젓이나 자기가 간할 수 있는 거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건데 새우젓 넣으면 맛이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간할 때 소금 간 많아가지고 소금 간? 그러면 소금을 소금을 더 드리기는 해요. 아, 달라고 그러면 네. 테이블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딱 좋았어요. 아, 나 이 박쥐 진짜. 아, 진짜. 이게 뚱뚱해서 매달리지도 못하는 박쥐가 이게 넌 어땠어? 저는 간 너무 딱 좋. 아, 다 좋았어? 다 좋았죠. 다 좋았죠. 다음에 고기 먹을 때. 네. 다음 돈을 주죠. 다음엔 좀 컨디션 좋게 좀 오겠습니다. 어, 인사 이제 시끄럽고. 네. 어, 액수하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공지언니 네, 구독 좋아요. 아, 뭐야. 반찬 리필 및 김치는 셀프입니다. 김치 있었네. 그러면 이거 아, 끊고 처음부터 다시 찍죠. 와. 김치 있단다. 어, 김치 있어. 김치 저기 좋아. 좀 잘 보시면 저기 있습니다. 김 반찬 리필 및 김치는 셀프입니다. 저거 아, 여기도 써져 있네. 여기도. 어, 이걸 왜 못 봤죠? 어? 아니 우리가 반찬을 리필 안 하니까.